저는 그랬어요. 오늘은 제가 햇님과 수탉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드릴 거예요. 아주 너할 거야, 말 거야. 햇니까 수다. 연수가 왔네요. 우리 그럼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. 이건 저의 누님이에요. 그러면 연습했잖아. 시작을 하겠습니다. 햇님과 수탉. 아주 오랜 옛날에 하늘에 해가 12개가 나 있었답니다. 너무 더워서 일할 수도 없을 정도였어요. 임금님, 해좀 축사 주세요. 보다 못한 임금님은 해를 쫓을 사람을 구하기 시작했어요. 그때 매서운 독수리를 기르는 사람이 자신 있게 앞으로 나섰어요. 하하하, 내 독수리는 위아래 보여주지. 하지만 해가 너무나 뜨거워서 독수리는 해 근처에도 가지 못했어요. 해 너무 뜨거워. 너무 뜨거우면 죽는데. 그때 커다란 활을 쏴서 맨동수가 나타났어요. 하하하, 내 활의 위력을 보여주지. 공수는 제일 큰 해를. 아니야, 누나가 있잖아. 근데 공수는 제일 큰 애를 향해 활을 쏘았어요. 그러자 화살이 힘차게 날아가 커다란 애를 맞았어요. 막 딱이네라. 아, 딱이네. 근데 일단 쇠가 안 헤이. 녹죠? 근데 쇠가 해 너무 뜨거워서 타오. 쏘이. 근데 저가 말 궁금한 게 있어요. 화살을 만들 때 이쪽 쇠분이고 이쪽은 나무잖아요. 근데 해 근처를 가려고 하는데 이 나무가 다 타러워서 이 쇠가 안 녹으면 그냥 쇠가 떨어지지 않을까요? 하여튼 계속 읽어드릴게요. 너가 먼저야. 와우. 맞았다. 우와! 맞았다!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어요. 궁수는 해를 하나 둘 떨어뜨렸답니다. 하나 남은 해는 얼른 구름 뒤로 숨었어요. 뜨거운 해가 사라지자 사람들은 기뻐했어요. 근데 저가 궁금한 게 있는데, 해가 떨어지면 지구가 멸망하지 않을까? 해가 완전 크잖아요. 지구가 멸망하지 않을까? 하지만 사람들은 곧 후회가 되기 시작했어요. 해가 없으니까 주위가 온통 컴컴했거든요. 춥기도 이렇게 내 거야. 내가 얘기했잖아. 아니야. 춥기도 왜 이렇게 추우지? 아, 잠깐만요. 춥기도 왜 이렇게 추우지? 아이, 추워. 사람들은 임금님을 찾아가 해를 찾아달라고 말했어요. 찾아달라고 애원을 했어요. 너야. 임금님, 해를 찾아주세요. 어두워서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. 근데 한 해가 나오면 괜찮겠죠? 이게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. 해가 지구보다 더 크더군요. 근데 이거 딱 맞을 때 해가 떨어진다고 했잖아요, 여기에서. 근데 해가 떨어지면 지구보다 더 커서 지구가 멸망할 것 같은데? 망가질 것 같아. 하지만 임금님도 해가 어디 있는지 몰랐어요.
어디 있는지 알지 못했어요. 그때였어요. 청청 좋은 수탉이 지붕 위로 올라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. 꺾여! 언니! 꺾여! 이제 하나니 안 쏠게요! 꺾여! 어서 나오세요! 그 뒤로 해는 닭이 부르면 동쪽에서 나왔다가 서쪽으로 숨기를 반복했답니다. 와, 완전 재밌었어요. 친구들 구독 눌러주세요. 네, 여기 아래에 구독 버튼 있어요. 이쪽에, 이쪽. 아마 더 이쪽쯤에 있을 거예요. 이걸 누르면 구독을 할 수 있어요. 구독은 맨날 새로운 영상을 볼 수 있어요. 맞아요. 구독을 하면 더 새로운 영상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. 구독을 꼭꼭 좋아요도 눌러주세요. 그럼 안녕. 연수도 눌러주세요.